이렇게 구이도가 발명한 우드미파솔라시도는요, 르네상스까지,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15세기, 16세기에 발생됐죠. 그 르네상스가 뭡니까? 리본입니다.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응? 모든 것을 뭐 처치 뭐 이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익스프레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르네상스 때는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막 옷도 그 페인팅도 막 이렇게 나체로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이 르네미파솔라시도가요, 르네상스 때까지 이어지는데요. 바로 그때 17세기 때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이태리에서요, 그 교회 음악 단장이고 철학자면서요, 음악 연구자입니다. 이름은요, 지오바니 보농치오입니다. 이분이 나타나셨어요.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찬트를요, 그레고리안 찬트를 부르는데 아무래도 불편해요. 야, 이거 자꾸 딱꼭질이 나온다. 이거 안 되겠다. 이 으트레미시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셔가지고요, 으슬 도미노. 도미노가 뭡니까? 라틴 단어로요, 라틴어로요,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으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으뜸음을 도라고 하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으뜸음 도. 도미노.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구이도 씨가 알면은요, 정말 큰일 나죠. 구이도 씨가 알면 뭐라고? 내 새끼들 이름을 바꿨다고? 그리고 난리를 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냥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르레미파 솔라시도를 그 거의 600년 동안 이어왔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오바니 씨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요, 르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귀도 씨와 그 지오바니 님 씨 덕분으로요, 아주 음악을 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악 시스템은요,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요, 그 그리크 시대부터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더해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나쁜 건 빠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계명에 대해서 완전히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명은 어디서 나왔죠? 구이도 다 알았죠. 그 멍크 수도승입니다. 어디요? 어디 사람? 이태리 사람입니다. 몇 세기예요? 10세기 초입니다. 그러면은 그 계명의 그 높낮이를 누가 발명을 했죠? 그리스 시대 2400년, 거의 2500년입니다. 그때로 올라가서 피타고라스가 어디서요?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망치 소리에서 발견했다 그랬죠? 그래서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리라라는 그 하프처럼 생긴 거, 그 여신들이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악기를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명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세례자 그 요한의 생일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그 저녁 기도라는 노래, 거기에 찬트, 거기에 첫 음절을 뽑아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으트레미파솔라 이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그게 이제 17세기 전까지 이어졌어요. 르네상스까지. 그 다음 바로크 시대 때 지오바니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거를 도로 바꿨다 그랬어요. 도미노, 그러니까 으뜸, 하나님, 그걸로 바꿔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부르게 됐다고 했죠. 이렇게 음악은 학문이며 모든 것, 그러니까 철학, 그 다음 종교, 수학, 천체학, 그 다음에 역사, 히스토리, 정치, 모든 것과 다 연결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이렇게 음악 얘기를 하시다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은 르네상스 맨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 특히 음악 그 부분은 빠짐없이 보도록 하세요. 제가 쉽게 간추려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토리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는요, 음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음계도 제가요,
그 얘기하자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걸 아주 쉽게 간추려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떡 먹기로 듣게 들으시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